2021년 라이브 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순식간에 공연장이 되는 최파타 1열 라이브 쇼. 오늘은요, 독특하고 고급진 멋진 요리 같은 음악을 만드는 개성 넘치는 싱어송라이터, 피아노 앞에서 노래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그녀 이진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목소리를 들으면 이진아 씨네요. 아, 예. 사실 이제 저보고 이제 네. 사람들이 아 최하정 씨 맞죠? 목소리 들으니까 이런 거 간혹 얘기를 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그 기분을 내가 뭔지 알겠어. 그 느낌을. 아.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도 인사하고 그랬지만 네. 딱 이시답니다 이러는데 아이고 이진아 씨가 왔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우리 진아 씨가 종종 최파타에 자주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이고 5년 만에 오셨네. 2017년. 그러니까요. 시간 진짜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오는 느낌이고 예. 네, 라디오를 하러 여기 SBS는 자주 왔었는데 그래서 지나가시는 거 많이 예. 인사드리고 그랬구나. 예, 예. 네, 라디오는 이제 되게 오랜만에 예. 나왔어요. 5년 만이야. 아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정말 예. 자 그럼 먼저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네. 보는 라디오로 예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진아입니다. 반가워요. 아 이렇게 모션도 너무나 이진아 씨네. 네네. 5966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와 이진아님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K-POP 스타 전부터 팬이었는데 K-POP 스타 보고 귀여우셔서 더 팬 됐어요. 회사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계속 이진아님의 배불러 부르면서 가요. 노래 듣다 보면 입맛이 생기거든요. 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아 씨는 잘 드세요? 저요? 예. 너무 잘 먹어요. 그래요? 못 먹을 것 같아.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 아 근데 좀 살짝 네. 많이 먹지는 못하고 자주 먹는 네 맞아요. 자주 먹는 스타일이라 예. 금방 배불러기는 네. 해요. 근데 진짜 맛있는 거를 좋아해요. 진짜 맛있는 거 뭐예요? 저는 치킨을 진짜 좋아해요. 어머 안 그럴 것 같아요. 에? 아유 진짜 떡볶이 뭐 이런 쪽인 것 같아. 뭐 치킨 족발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치킨이 치킨 종류별로 이렇게 에. 좋아하고요. 그리고 삼겹살도 좋아해요. 아 정말? 네. 아 근데 목소리가 그래요? 네. 아 네. 뭔가 좀 이렇게 식물성 뭐에 뭔가 좀 이슬 뭐 이런 쪽이어서. 아, 요즘에 샐러드를 예. 많이 먹으려고 하긴 했어요.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네. 맛있는 샐러드도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 치킨 넣어서. 네. 그렇죠. 치킨 넣은 샐러드도 있죠. 그러니까. 이하나 사마나님이 진아님은 늘 동안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 동안의 미모를 유지하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동안인 것 같지는 않아요. 목소리가 진짜 동안 같아요. 목소리는 동안이죠. 네. 딱딱 예. 저 나이대에서 한두 살 정도 어린 느낌이지 않을까. 10살. 10살. 뭔가 그러니까, 목소리로 나이가 측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아 씨는 너무 목소리가 정말 그냥 특별하기 때문에 목소리로 뭐 몇 살 같다 이런 건 아닌데 목소리도 세월이 지나면 좀 변하잖아요. 네네. 진아 씨는 뭐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예. 저도 제가 30이 넘었는데 30이라는 나이가 넘으면 목소리가 변하겠지라는 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내내. 근데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를 계속 안 해야, 그러니까 노래를 서른 넘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살짝 했었었거든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른이면 네. 막 뭔가 되게 많아 보이고 막 어른 느낌. 네, 그렇죠. 어렸을 때. 네. 네, 똑같죠? 네, 너무 똑같고 너무 스무 살 때의 그 마음이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흔대도 쉬운데도 똑같을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비극일 수도 있고 인간의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목소리 그대로일 거예요. 네. 4933님이 화정 DJ님이랑 진아 씨 목소리 같이 들으니까 대박이에요. 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청량함이네요. 목소리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두 분. 이건 기분 좋다. 와, 감사해요. 네. 진짜 화정 DJ님도 목소리가 진짜 완전 특별하시잖아요. 네, 그냥 예, 그냥이죠. 네, 저죠 뭐. 예. 1029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 유이열의 스케치북에 나온 이진아 씨를 봤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미모는 그대로 있는데 분위기가 좀 차분해졌달까? 예전에는 정말 순수한 아이의 느낌이라면 분위기가 살짝 성숙한 여인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칭찬인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사이에 예. 좀 달리기를 좀 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좀 살도 살짝 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약간 원래는 귀여운 걸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좀 성숙한 느낌의 모던한 컨셉으로 해보자 해서 회사분들이랑 같이 좀 더 메이크업과 헤어를 좀 더 어른스럽게 해봤습니다. 그죠. 귀여운데 거기에 살짝 차분함도 있고 성숙함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물론 이제 음악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뭐 개인사로 뭐 이렇게 연애 뭐 이별 사랑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나이 그 뭐 약간 인생에 그런 게 느껴졌나? 맞아. 네, 제가 사실 3년 됐어요. 결혼하셨구나. 네, 그래서 남편분이 피아니스트 신성진 씨. 그래서 성숙해졌나 봐요. 예. 스몰 웨딩으로 몰래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몰래 한 게 아니라 이게 말이 네, 이렇게 살짝... 주변에만 이렇게 알리는. 네, 맞아요. 내가 본 것 같아요. 예. 네, 좀 오래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살짝 있죠. 네. 뭔가 좀 안정되면서도 그 아름다움. 그지? 귀여움의 아름다움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뭐 결혼 생활은 좋아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생각했던 거랑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나? 아니면 똑같아요? 똑같고. 예, 네, 똑같아요. 그냥 그분도 음악을 하셔가지고 둘 다 패턴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래서 이제 뭐 가끔 다툴 때도 있고 아직도 되게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다툴 때는 피아노 소리가 듣기 싫은가요? 피아노 소리요? 피아노 소리는 좋은 것 괜찮아요?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면 화날 때 피아노 치지 마! 이럴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하나?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정말 모든 거가 다 갖춰졌는데 그럼 그곳에서 탄생한 우리 이진아 씨의 새 앨범 얘기해볼게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나온 싱글 앨범이 이제 1년 4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꽤 이게 작업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그쵸. 제가 더 원래 작년에 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평소보다 더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와서. 평소에도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니죠? 한 1년 이상 걸리나? 아니에요? 네, 이제 곡은 이제 되게 자주 쓰는데 이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이번 앨범 자켓 사진 보니까 몽환적이고 좀 아련한 느낌이 살짝 있고 타이틀곡은 람팜팜. 제목만 봐서는 굉장히 통통 튀고 밝은 곡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사진의 이미지가 더 음악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람팜팜이라는 게 약간 북치는 소리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좀 더 미스테리하고 좀 신비로운 느낌? 그런 느낌을 넣고 싶었고 또
북을 치면서 힘이 되는 음악을 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막 약간 되게 멋있게 평소랑은 다른 기타 소리도 넣고 피아노도 더 멋지게 기대돼. 네, 하려고 예. 노력했고 노래가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길면 좋아요. 그런가요? 기다 씨 노래는 길면 좋아요. 예, 예. 열심히 만들어본 힘을 주고 싶은 예. 노래입니다. 피아노 이렇게 살짝 기대면서 살짝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제목은 또 람팜팜이에요. 네, 백하나 씨가. 네, 이번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 가장 진아 씨를 고민하게 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잘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노래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고 이런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온 노래를 열심히 편곡해서 냈어요. 자, 그 이진아 씨 신곡 람팜팜 네. 들어볼 건데 네. 오늘 특별히 진아 씨가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진아 씨의 람팜팜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이고 특별한데 나 어떤 곡일지 감도 안 잡혀요. 왜냐하면 앨범 자켓은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막 이런데 아까 또 북소리가 나면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제 캐롤에서 우리 이거 붙이는 소년의 람파팜팜팜 하잖아요. 어떤 걸까? 네. 자, 여러분 우리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자,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주 가깝게 우리 이진아 씨 잡아 드릴게요. 자, 이진아 씨 신곡입니다. 람팜팜. 감사합니다.
힘들게 하는 슬픔은 물리치고 기쁨만 가득 넘치기를. 아야 아야 우와우와우와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린 약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나는 너를 믿어. 네, 감사합니다. 와, 이진아 씨 신곡 람팜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사운드가 너무 좋고 이걸 합주라 그러나요? 여러 네. 가지 그 악기 소리가 너무 좋고 네. 아, 뭔가 너무 고급스럽고 격조가 있는 따뜻한 위로성? 네. 예. 열심히 악기를 많이 넣고 또 합창단까지 섭외를 예. 해서 많이 녹음을 지금 했어요. 지금 그 람팜팜에서 나온 연주가 서울예대 후배들과 함께 만든 멜로디라고요. 네, 맞아요. 후배부터 20분이 함께 합창 합주를 해주셨다고? 네, 10분이서. 10분. 네, 10분 깎아요. 네, 10분이. 네. 와, 근데 나 너무 좋은데? 그건 진짜요? 예. 오. 유희아 씨가 진짜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사장님이? 네, 사장님이 또 이제 열심히 음악하라고 하셔가지고 만든 예. 노래이다 예. 보니까 잘했다고 되게 깔끔하게 잘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깔끔하게가 아닌 것 같은데. 멋있다고 해주셔서. 예, 정말 네. 멋있네요, 노래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왜 우리 다 열심히 막 뭐 똑똑하게 혼자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런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살짝 또 이제 위로하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뻔하고. 네, 뻔한데 이거는 굉장히 뭔가 힘이 나면서 계속 제가 격조 있는 근데 따뜻한 근데 밝은 여러 가지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지금 라이브로 이진아 씨가 부르셨습니다. 와, 5972님이 네, 이진아 씨 람팜팜 듣는데 뭔가 제가 가진 나쁜 생각이나 옹졸한 생각들이 혼나는 기분이랄까요?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진아 씨 목소리는 마음에 큰 울림을 주네요. 감동이에요.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진아 씨 목소리 때문에 이런 느낌이 또 있네요. 예. 0292님이 지금 칙칙한 사무실에서 정말 반쯤 졸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진아 씨 목소리 듣자마자 뭔가 번뜩이면서 정신이 차려지네요. 마치 건조한 눈에 인공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의 그 느낌입니다. 어쩜 이렇게 표현들을 그러니까요. 와, 저보다 더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건조한 눈에 인공 눈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느낌. 와, 감사합니다. 글을 진짜 잘 쓰시네요. 예. 뭔가 편안해지면서 명확하게 보이면서 예, 정신이 이렇게 살짝 차려지잖아요. 예. 정세화 씨가 네, 요즘 육아에 지쳐있는 초보맘이에요. 아기 재워놓고 진아 씨의 라이브를 들으니 눈물이 또르륵. 이런 게 진짜 감동이고 위로네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네. 이런 걸 다 이렇게 느끼시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짜 이런 게 위로죠. 뻔한 위로성이 아닌 나는 람팜팜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 했는데 제대로 내 마음속에 람팜팜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이진아 씨와 함께 최파타 1열 라이브쇼 이어집니다. 네. 이진아 씨의 초코 듣고 4부 돌아올게요. 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타임 와 누나
최하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람팜팜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이진아 씨와 최파타 일렬 라이브쇼 함께하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아. 네. 아까 3부 끝에 이진아 씨 초코 듣고 왔는데 네. 3212님이 가수 솔님과 함께한 초코 이번 이진아 씨 앨범 노래 중 저희 최애곡입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고 멋져요. 이 노래는 멜로디는 굉장히 밝은데 혼자 조용히 들으면 슬픈 느낌입니다. 오, 그래요? 그렇구나. 예, 예. 재밌는 의견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혼자 조용히 들으면 슬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진아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근솜씨도 이렇게 그 네. 아티스트 따라간다고 정말 예. 표현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 김민영 씨가 네. 저 지금 초코쿠키 만들고 있었는데 노래가 달달하고 좋아요. 하트하트 보내주셨어요. 예. 오. 와. 집에서 초코쿠키 같은 건 좀 만드세요? 저요? 저는 예. 사실 잘 안 하고 못해요. 아, 라면도 억지로 끓이는 수준? 아니요. 라면은 먹고 싶어서 끓이고 배고프면 뭐라도 이렇게 하게 예. 되는 거는데 근데 예. 사실 좀 시켜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왠지 네. 그 진아 씨는 요리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근데 막 시켜 먹고 치킨 좋아하고 이런다니까 네. 반전 매력이 그냥 팍 오네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만드는 거를 또 하기는 할 때는 하는데 네. 사실 좀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취미를 가져보고 싶어요. 언젠가. 남편분은 요리를 좀 네, 남편분은 그래도 조금 막 꽃게 이런 것도 사서 하시고 잘 만들었네. 잘 네. 만났네. 잘 만났네. 한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서은지 씨가 진아 씨는 늘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하는 싱어송라이터니까 창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방금 들으신 초코라는 노래가 사실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로 의미부여할 수 있지만 1차원적으로는 진짜 제가 초콜릿을 좋아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초코류 아이스크림이나 뭐 막 그런 프라페 막 이런 예.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단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네, 네. 그거 먹으면 진짜 확실히 그 화가 풀리는 예, 예, 예. 느낌이 그쵸, 그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달달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네.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런 게 이제 먹을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네. 이제 긴 시간으로 보면 이제 살이 찌거나 뭐 이러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껴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조금씩. 네. 예. 다크 초콜릿은 안 좋아하시죠? 다크 초콜릿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예. 다행이네. 그런 거 먹으면 좋잖아요. 네, 맞아요. 다크 초콜릿 먹으면 그래도 살이 덜 찐다고 들어가지고 예, 예, 예. 그런 예. 카카오 그 막 그렇죠. 카카오 함량이 높은. 근데 잘못하면 그 흙만 나고 짜증 났다고 하시는 분이 맞아 맞아. 너무 또 쓰면은 예, 지능 갖고 네 예. 의미가 없죠. 주혜영님이 이런 질문은 너무 자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진아 하면 피아노가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혹시 진아 씨는 피아노 언제부터 치셨나요? 언제부터 쳐야 그렇게 잘 칠 수 있는 거죠? 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진아 씨가 재즈 네. 피아니스트잖아요. 예. 네. 재즈 피아니스트라는 가 너무 되고 싶었었죠.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재즈의 매력을 느낀 뭐 얘기가 네. 있어요? 재즈의 매력을 느낀 게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반주를 했는데 그런 간단한 노래에 뭔가 새로운 리듬과 예. 화성이 막 들릴
들렸었거든요. 어떻게 이 만약에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학교종이 땡땡땡이 어떻게 이렇게 보사노바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도 했고 어릴 때 노래를 듣고 좀 하고 싶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아 씨가 들으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네. 내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다른 악기도 뭐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사실 좀 한 호흡만 파가지고 예. 다른 악기를 잘 하진 못하지만 기타를 기타. 좀 예. 그래도 어울려요. 조금 하고 싶어서 예. 기타를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와, 2859님이 진아님 이번에 람팜팜 영어 버전으로 부른 영상을 봤는데 뭔가 자장가 같기도 하고 진아님 목소리에 귀가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거죠? 궁금해요. 지금 이제 잠깐 보는 라디오로 함께 볼게요. 한복을 입으셨네요. 네. 제가 또 설날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설날 당일날에 이 영상이 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해외 쪽에 그 팬분들을 네. 위해서 영어를 불러서 네. 람팜팜 영어 버전을 연습해서 네. 제 작업실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머릿결이 엄청 좋네요. 네? 예. 그런가요? 이게 한복집에서 예. 이제 이제 해주셨어요 머리를. 예. 그래서 메이크업은 제가 혼자 하고. 너무 예쁘네. 되게. 와 이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머릿결 좋은 우리 이진아 씨가. 예. 아우 네. 손가락도 예쁘네. 흰 손가락. 손가락으로 저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 네.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 이쁘네 이쁘네. 네. 김성준 씨가 진아님 이번 수록곡 중에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 가사가 먹고 싶은 것도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이건데 진아님이 요새 먹고 싶은 하고 싶은 욕심나는 것들이 있다면 근데 확실히 먹고 싶은 게 많아야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람이 네. 그 왜 가장 심한 욕이 밥맛 없어잖아요. 그 사람 밥맛 없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예, 그런 것처럼 입맛이 떨어지거나 나는 좀 먹고 싶은 게 없다 이럴 때는 굉장히 그 힘의 에너지 레벨이 맞아. 미치예요. 맞아. 그래서 왜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아는 거 많으면 아유 아는 거 많아 넌 먹고 싶은 거 많겠다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적극성인데 그럼 요즘 무엇과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뭘 하고 싶더라? 일단 이제 더 음악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컴퓨터 미디 실력을 좀 높이고 싶은 것도 예. 있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요? 예. 아까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뭐 저는 진짜 좀 약간 초딩 입맛이긴 해서 이제 간 단순한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 미슐랭 이런 데도 가보고 싶어요. 예, 예, 예. 많이 안 가봤거든요. 그런 건 또 음식인데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음미하고 네. 뭐 짝이랑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한번 예. 네,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 게 많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진아 씨의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볼 건데 네. 방금 얘기한 이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이진아 씨의 이것도 가사 잘 들어보고 싶어요. 네. 먹고 싶은 것도 많아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라이브로 이 시간은 사실 부담한데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 1시 41분에 듣습니다. 피아노 피아노 먹고 싶은 것도 많아
싶은 것도 많아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라따따따따따 듣고 싶은 곡도 많아 보고 싶은 것도 많아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넌 뭘 하고 싶니 궁금해 시작해봐 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은 믿지 않아도 괜찮아 이진아씨의 먹고 싶은 것도 많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8002님이 아 동요 같은 멜로디와 재즈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곡이네요. 진짜 노래가 아트 예술 그 자체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듣고 있으니까 진짜 소리가 좋네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진아씨의 힘이 되는. 예, 오, 네. 진짜 하염없이 듣고 싶네요. 이하나 사마나님이. 네, 아니 이 노래는 우리 유치원 아이가 부르면 딱일 것 같아요. 노래에서 비눗방울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야 비눗방울이 진짜 오늘도 오늘 네. 진짜 이거 표현력이 뭐, 너무 예. 감사합니다. 비눗방울이. 와, 네, 아이고 전주랑님이. 아. 전주랑님 항상 먹는 거에 진심인 화정언니 주제곡이네요 챕터 로고송으로 딱인 듯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 네 완전 감사하죠 근데 참 이게 먹고 싶은 게 많다는 건 네. 되게 건강한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느낌이 하고 싶은 그쵸? 게 많다는 예, 예, 그런 희망에. 열정이 네 맞아요 정말 입맛 떨어지면 끝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면 진짜 못 먹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구지현 씨가. 네, 작년에 진아 씨가 영화 아이들은 즐겁다의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음악 감독이 정확히 어떤 일이에요? 생각보다 작업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영화 안에 들어가는 음악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우 너무 질문 잘해주셨다. 아. 그래요 보통 이제 그 작년에 네. 개봉한 이주원 감독의 영화 아이들은 즐겁다의 이제 음악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다는데 네 맞아요. 그래 음악 감독은 사실 뭘 하는 일인가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거기에 맞는 음악을 뭐 이렇게 만들어서 넣거나 뭐. 네 맞아요 음악을 예. 영화를 먼저 찍으시고 만드시면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이제 그 영화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서 까는 물론 그런데 네. 왜
똑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음악을 넣느냐에 따라 굉장히 그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감독하고도 또 상의가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이 만나서 상의를 많이 하고 또 조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 장면의 음악을 만드는데 되게 여러 가지 후보곡들을 만들어서 예. 네, 해야 되는 진짜 작업량이 많은 작업 예. 같아요. 그렇구나. 네. 예. 왜 영화는 뭐 거의 뭐 줄줄이 하도 많이 봐서 뭐 다 네. 알아야 될 정도로 그렇죠. 눈을 감고도 다 그려지는 정도로 그 영화를 다 이해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베테랑은 아닌데요. 그냥 이제 진짜 처음으로 한번 해보았는데 많이 배웠고 아 이렇게 영화 음악을 하는 거구나 배웠고 또 되게 순수한 영화여서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또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즐겁다여서. 네. 아이들이 나와서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음악이랑 비슷해서 네. 뭐 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 지민 씨가 네. 진아 씨 너튜브에서 시골길 다니고 밤동네 밤길 다니면서 소리 듣고 이런 느낌을 음악으로 만 들고 표현하시던데 요즘은 어떤 풍경이나 소리로 영감을 얻으시나요? 아 이런 것도 진짜 다 필요하겠네요. 네, 제가 노트북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한번 프로젝트로 했던 건데 네. 요즘에는 사실 많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딱 한번 캠핑을 갔었었는데 예, 예, 예.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캠핑 갔을 때 이제 뭔가 음악 들으면서 그 기분을 만들고 싶네요. 예. 아 캠핑 가서 밤에 네. 자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뭐 네, 맞아요. 벌레 소리부터 뭐. 막 밤 소리. 아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자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고라니라고 하나요? 막 제, 소리 지르는 예. 소리 들었어요. 살쾡이 같이 생긴 네 고라니과 네 예예 아 이렇게 막 네. 소리 지르는 걸 들었는데 되게 뭐지 무슨 일인가 막 무슨 일 일어났나 했는데 그 동물 소리더라고요. 예, 그것도 들리고 네. 아 그런 거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러셔야겠네요.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요. 4910님이 네, 공기도 좋고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숲 있잖아요. 그런 좋은 곳에 캠핑 가서 2, 3일 잘 쉬다 온 느낌이에요. 오, 이진아 씨 라이브만으로도 그런 행복감을 느끼네요. 이런 거 뭐 사무실에서 보는 건 아니죠? 책을 쓰시는 분 같은데. 너무 완벽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 안 하죠?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진아 씨 함께 했는데 아, 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아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5년 만에 나오게 그러니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음악 싱글이지만 세 곡이나 들어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아 씨 노래는 길어도 너무 좋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아 씨 신곡 람팜팜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끝곡으로는 이진아 씨의 대표곡이죠. 냠냠냠 들으면서 우리 진아 씨하고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좀 해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맛있어서 에러 에러 에러